안녕하십니까. 인천 유나이티드 FC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은 2017년 시즌 프리뷰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관리자 4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호님과 이제 5호님인데요. 오늘 좀 조촐합니다. 그럼 이제 각자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2호입니다. 시즌 프리뷰 잘 해보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5호입니다. 오늘 잘 준비해봤는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시즌 팀의 스쿼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거고요. 그 다음으로 연습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뭐 다들 보셨겠지만은 우리 1차 전지훈련 기간 중에 있었던 이제 불이람과의 경기, 이게 이제 유튜브를 통해 중계가 되었었죠. 네. 그래서 그 경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 시즌에 대한 이제 관리자들, 사실 오늘 몇명안 되긴 합니다만, 딱세 명이죠. 이제 전망과 또, 희망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의 편리를 위해서, 현재 구성된 팀의 스쿼드를 말씀드리고 시작할까 하는데, 이거 어느 분이 해주실래요? 제가 그냥 할까요? 한번 네, 들어오세요. 그러시죠, 뭐. 네, 알겠습니다. 골키퍼 포지션에는 정산, 이진영, 이태희 이렇게 세 명의 선수고요. 그리고 이제 측면 수비수로 이제 분류가 되는 선수들이 김용환, 최종환, 이항민, 박종진, 명성준, 김동민 선수입니다. 중앙 수비수는 이제 체프만 선수는 일단 여기다 넣었어요. 체프만, 분우자, 이윤표, 김대중, 하창래 선수. 그리고 이제 중앙 미드필더로 한석종, 김경민, 김도혁, 김동석, 윤상호, 이상협, 박세직, 이정빈, 김석호, 김희수 선수. 윙어 포지션에는 웨슬리, 박용지, 김진야, 문선민, 송시우, 김대경 선수고요. 중앙 공격수로는 달리, 이효균, 김보섭 선수. 네, 이렇게 이제 총원 33명이고요. 일단 그러면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이번에 짜여진 스쿼드에 대해서 좀 이제 개인적인 감상이나 뭐 이런 어떤 선수를 좀 주목했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네. 시작하죠. 예, 그 우리나라의 미풍양속 이제 장유유서의 전통을 이제 좀 따라서 네. 인사는 이호님이 하셨으니까 이번에 이제 오호님부터 하죠. 그러면 저는 일단 그럼 이번 이적 시장에 대한 총체적인 간단한 느낌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박명수 선수까지 아웃이 되면서 총 21명이 나갔고 그리고 총 19명이 들어왔거든요. 네네. 아무리 봐도 이거는 좀 너무 많이 나갔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쵸. 물론 그 어마어마하게 나갔죠. 바간만큼 들어오긴 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나왔어. 스쿼드의 60, 70%가 갈린 거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많이 갈린 적이 있었나 우리가? 글쎄요. 근데 사실 그래요. 이번 시즌 이렇게 한 20명씩 갈리는 게 나는 사실 네네. 우리가 저기 승격팀이나 강등팀인 줄 알았어. 보니까 성남보다도 9시 더 많더라고 우리가? 이상해 뭔가? 그렇죠. 우리가 참 많죠. 근데 그 나간 만큼 그 보강이 된 선수들이 그 리그 내에서 좀 알짜라고 불리던 선수들인 건또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영입 선수 자체 나쁘지 않은데 웨슬리나 정산 정도를 제외하고는 클래식에서 검증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아예 K리그를 경험하지 않은 선수들이 꽤 돼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조직력이라든지 아니면 리그 적응 문제가 시즌 초반에는 불거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쵸. 아무래도 많이 힘든 것 같은 게, 우리 지금 구단에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일본 전훈에서의 연습 경기 결과들을 이제 대략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네. 결과가 너무 좀 그렇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들이 나오고 있죠. 네, 암담하죠. 결과만 보자면은 아무래도 계속 지고만 있으니까 이기지를 못하잖아요. 이긴 거는 그 우승컵 들은 거한 번밖에 없으니까. 네, 그럼 오우님 이제 계속 해주시죠. 저는 일단 느낌 자체는 그렇고요. 뭐 다른 분더 느낌 뭐 얘기하실 건 없으시고요. 아, 이제 느낌 다 말씀하셨으면은 이우님 한번 감상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지금 구성된 이번 시즌 스쿼드가 좀 많이 불안해요. 특히 이제 용병들이 검증되지 않은 선수들이 대부분이고, 사실 웨슬리도 재작년에는
좋은 활약을 보여줬는데 부산에서요. 네. 네. 작년에는 큰 활약을 못 보이고 그냥 돌아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사실 처음에 부산 커넥션이 나왔을 때 아 포프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작년에 이제 포프가 그 부산이 반등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잖아요. 일단은 웨슬리가 왔고 외인들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이들 검색하셔서 알겠지만 자료가 없는 경우가 좀 많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있었죠. 아무래도 좀 일단 용병이 좀 걱정이 되고 두 번째로 이제 네. 수비적인 부분에서 특히 풀백들이 수비형 풀백들이 거의 없잖아요. 공격형 풀백들이 많아서 그쵸. 아무래도 초반에 조직력이 굉장히 불안할 것이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사실 따지고 네. 보면 뭐 시즌 초반에 우리가 조직력이 좋았던 적 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네, 그건 그래요. 일단 그치. 그러면은 이제 두 분 말씀이랑 제가 생각하는 거랑 사실 거의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네네. 그걸 잠깐만 정리를 해보자면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뭐 나쁘진 않은 이제 겨울 이적 시장을 보냈고 하지만 이번 겨울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어김없이 매우 추웠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걱정스러운, 예, 또 이제 이 걱정스러운 부분이 또 있는데, 요거를 정리를 좀 하면, 이제 용병들의 적응 실패 변수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점, 그리고, 그렇죠. 예, 윙어 출신의 공격적인 선수들로만 구성된 측면 수비진, 뭐 이 정도가 이제 두 분 말씀하신 것들을 이제 요약한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여기에서 폴링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 그리고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데리고 온 이제 대학 무대 아무래도 이제 그쵸 고등학교에서 바로 올라온 친구들보다는 대학 무대를 조금 뛰어본 친구들이 프로 무대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그래도 조금 더 높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그만큼 준비를 또 하고 왔으니까. 근데 그렇게 온 선수들 중에 세 명의 포지션이 중복된다라는 거. 한 이 정도가 사실 저는 저하고 이제. 이호님, 오호님 이렇게 우리 관리자 세 명이 생각하는 위험 요소이지 않나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불안한 부분 요소가 매년 있었던 부분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좀 올해가 더 유독 심한 거라고 느끼는 거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케빈이랑 유니티가 잔류를 했었잖아요. 그쵸. 2015년에서 2016년 넘어갈 때 그러다 보니까 네. 일단은 케빈과 요니치는 검증이 됐기 때문에 두 명에 대해서만 좀 걱정을 했어야 되는데 올해는 네 명이 싹 다 바뀌었고 풀백들이 그 포지션 변경을 통한 수비 전환이 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비력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은 작년에도 사실 경험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긴 한데 그게 이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지난 2년 동안 그 케빈이랑 요니치 때문에 잠깐 잊고 있던 게 있었는데 우리는 예. 그렇게 용병하고 그렇게 친했던 구단은 아니에요. 뭔가 막 용병들이 막 미친 화력을 보여주고 막 그런 선수가 몇 명이 없었어요. 대부분 거의 다 실패를 했지. 근데 이번엔 4명을 싹 다 바꾼 거는 좀 너무 심한 도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우리가 그동안 이제 실패했던 선수, 그러니까 실패했던 외인 선수를 찾는 것보다 성공한 외인 선수를 찾는 게 훨씬 빠르겠죠? 훨씬 빠르죠. 그렇겠죠. 예, 일단 한번 들어봅시다. 일단 2보. 라돈, 아기치, 뭐 지금은 다른 팀이 계시지만 또 대안, 그렇죠. 또 누가 있나요? 기억이 안 돼요. 없지 왜? 없죠. 거기 정도까지 않아요? 네? 그쵸, 한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예, 네, 뭐 니콜리치 이런 애들도 다 망했고 그 건즈, 아니 그 뭐, 네? 네? 뭐라고요? 삐처리 해야 돼. 삐처리. 삐처리. 자, 이런 젠장. 그리고 내가 그거 뒤에서 봤다니까 그때 안 친할 때 오호님이랑 안 친할 때 딱 그 유니폼 맞아 우돈이 갑자기 집어 던지는 거야 아이씨 그러면서 맞아 그 만원 행복 때 번지 유니폼 보이는 거야 그래서 던지더라고 아 씨 아 번지에 막 이러면서 그 막 거의 던져버렸어 그걸 아 정말 그랬더니 힘들겠다. 앞에 있던 직원도 봐가지고 아이씨 이게 왜 여기 있지 그러는 거야 어이가 없다 내가 그 뒤에 있어서 내가 아, 아무튼 실패한 용병은 너무 많아서 뭐 그쵸? 이렇게 저렇게 뭐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데 일단 예 그럼 우리 일단 정리한 이 네 가지 있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째 홀딩형 선수의 부족, 둘째 용병들의 적응 실패 변수, 세 번째
공격적인 선수들로만 구성된 측면 수비진, 네 번째, 신인 선수들 중에 세 명의 포지션이 중복되는 점, 요 이제 네 가지 우려점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 일단 이유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우선 홀딩형 플레이어의 부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비형 미드필더 쪽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쵸. 거잖아요. 네, 그 포지션 근데, 이야기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듣기로는 김원식 선수가 그 오퍼를 넣었었다고 그 듣기도 네네, 했었는데 그렇죠. 뭐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루머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없겠지만 그 김원식 선수 못 잡은 것도 좀 클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검증된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없었다라는 거. 그리고 사실 이제 하창래 선수라든지 그 한석정 선수라든지 기존에 이제 그런 선수들에 대한 그 검증이 좀 확실하게 안 돼 있고 김경민 선수 같은 경우도 사실 불안한 부분을 좀 많이 보여주잖아요.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 팀에서 지금 믿고 쓸 수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치면은 사실 김도혁 선수밖에 없어요. 네. 그나마 김도혁도 중앙에서 쓸 때 좀 빛을 발하죠. 그렇죠. 사실은 중미가 가장 어울리는 선수긴 한데 우리 팀에서 패싱력이 좋은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네. 김도혁 선수가 더 빛이 났던 것 같아요. 홀딩형으로서 그리고 이제 몸싸움도 좋고. 피지컬은 조금 이제 키는 작을지는 몰라도 몸싸움에서의 네, 그러니까 아착같이 달려드는 면 그렇죠. 그리고 빌드업도 조금씩 향상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홀딩형 플레이어가 없다라는 게 우리 팀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될 것 같고 지금까지 연습 경기에서도 다 4-1-4-1 포메이션이 베이스가 됐잖아요. 물론 4-4-2 포메이션이 예전에는 주를 이뤘다면 이제는 4-1-4-1이 이제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포지션이 됐는데 그 1자리가 없다라는 거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이번 시즌 초에도 수비형 미드필더 때문에 좀 골머리를 좀 썩힐 것 같아요. 사실 리그 내에 이렇게 매물이 많은 포지션도 아니긴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이번에 아시안쿼터로 영입된 이제 체프만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실패한다라고 하면 적응에 실패한다라고 이제 하면 큰일 난다. 그쵸? 큰일 나는 거죠.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테프만 선수만 굉장히... 좀 잘해줄 수 있으면은 우리가 네. 여태까지 해보지 못했던 투볼런치도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우리 팀에서 투볼런치를 봤던 경기는 그 작년 5월 달에 있었던 광주전 그때 네. 쯔웡이 나와서 투볼런치를 했었던 그 경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뭐 홀딩형 선수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 생각을 조금 정리를 좀 해봤어요. 말씀을 좀 드려보면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이제 홀딩형 선수가 부족한 것과 용병들의 적응 실패 변수 같은 거는 여건상 이제 우리 인천이라는 팀에 주어진 여건상 다른 도리가 사실 별로 없어요. 그건 그렇잖아요. 우리 뭐 선수 팔고 뭐 운영비도 마련하고 해야 되니까요. 빚도 많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다 쳐도 이제 세 번째, 네 번째에는 저 개인적으로 사실 좀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리그 운영이나 경기 상황에 따라서 이제 측면을 지켜야만 하는 전술적 선택이 필요할 때가 분명히 올 거라고 봐요.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사실. 그러니까 이 선택이 필요할 때가 올 거냐 안 올 거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지 않겠어요?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아마 네. 그 쯤이 되면은 3백을 꺼내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아, 오히려 3백을 꺼내들고 이제 숫자를 채운다? 그렇죠. 일부러 수비 숫자를 늘려버리고, 뭐, 분호자, 네. 뭐, 아직 검증되진 않았지만, 분호자도 네. 있고, 이윤표, 김대중, 뭐, 하창래, 뭐, 이런 라인들에서 중앙 수비수를 빼곡하게 채우고, 그 다음에 네. 돌아오지 않는 윙백들이라고 하더라도, 윙백으로 서서 공격에 이제 활로를 찾아줄 수 있으면은, 3백을 네. 어느 정도 유용하게 쓰지 않을까. 올 시즌에도 몇 경기 그렇게 갔었잖아요, 아무래도. 네네. 그렇게 갈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저는... 거는 공격수들을 풀백으로 옮기는 거하고도 연관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대경 선수라든지 박종진 선수라든지 그리고 공격수 출신이었던 최종환 선수, 이양민 선수가 풀백을 합류를 했는데 네. 이 선수들은 이제 아마 풀백보다는 쓰리백에서 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사실 네. 윙어 출신들을 그 윙백으로 내리는 거는
네. 꼭 우리 구단만에서 볼 게 아니라 다른 구단에서도 몇 번 시도를 한 적이 있고 그리고 네. 해외 축구 EPL 같은 데서도 뭐 맨유의 발렌시아라든지 첼시의 빅터 네. 모데스라든지 충분히 지금 네. 시험이 되고 충분히 그 검증이 되고 있는 사례예요. 그래서 굳이 나쁘게 볼 만한 것도 아니긴 한데 그렇다고 우리가 뭐 3백만 쓸 건 아니잖아. 4백도 써야 되는데 아, 뭐 그런 거예요. 예. 그렇죠. 4백도 써야 되는데 그 선수들이 어느 정도 수비력이 뒷받쳐줘야 이게 가능한 거지 너무 공격력만 중시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조금 불안하긴 해요. 저는 사실 그 차원에서 지병주 선수를 이번 겨울에 놓친 게 개인적으로 좀 매우 아쉽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이게 수비력이 되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중앙수비수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비력을 어느 정도 이제 검증받은 챌린지 무대에서 그런 풀백을 사실 우리 돈이 없어서 정말 유명한 풀백은 못 사오잖아요. 막말로 우리 돈 있었으면 김진수 사오고 싶었지. 아니 돈이 있었으면은 아니 돈이 있었으면 권한규하고 박대현을 안 내겠죠. 박대현 시켰죠. 걔네들을 시켰겠죠. 저 예 그런 부분 좀 많이 아쉽고 아까 말하던 것들 중에서 이제 네 번째 우리 이번에 들어온 대학 무대에서 영입된 선수들 하창래 선수를 제외하고 이정빈, 김석호, 김희수 요 세 명의 선수가 대학 무대에서 항상 공격형 미드필더를 주 포지션으로 삼아왔다라는 거. 이 지점에 저는 조금 의구심이 있는 게 팀의 입장에서는 이게 좀 비효율적인 영입 아닌가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사실 그 비효율적이라는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인천에서는 네. 공격형 미드필더를 쓸 수 있는 포지션이 거의 그 포메이션이 거의 없어요. 4-1-4-1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공격형 미드필더보다는 중앙 미드필더에서 이제 올려주는 그리고 윙과 풀백이 아주 조화롭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공격의 활로를 이제 찾아가는데 투볼런치라든지 아니면은 다사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변형으로 써서 이렇게 공격형으로 가지 않는 이상 공격형 미드필더가 우리 팀에서는 큰 화력을 펼칠 수 없는 팀이잖아요 우리가 포메이션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포메이션을 좀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송시우 선수도 사실은 공격형 미드필더 스타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공격형 미드필더 스타일이 중앙 미드필더를 쓰면서 좀 어느 정도 해법이 있었다가 그거를 이제 간파를 당하면서 송시우 선수가 후반기에는 전반기만큼 큰 활약을 하지 못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비효율적이라는 네. 거에 좀 공감이 좀 많이 돼요. 그리고 아마 이 선수들이 우리 팀에 왔으니까 공격형 미드필더보다는 아마 중앙 미드필더의 한 자리를 서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네. 어쩌면 윙어 자리에 설 수도 있게 되고 작년 이현성 선수처럼. 그런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마 수비 가담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저희 팀에서 4-1-4-1 포메이션에서 중앙 미드필더는 그렇죠. 거의 박투박 미드필더에 가까울 정도로 활동량이 매우 많고 뭐 공격이면 공격 그리고 특히 수비면 수비 가담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는데 에이, 과연 이 우리 솔직히다. 응? 올려 볼. 우리 팀에서 중앙 미드필더는 박투박, 그러니까 박스투박스 미드필더라기보다는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맞죠. 지금 중원에서 그렇죠. 볼을 점유해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뭐, 그쵸. 예, 수비 집중해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사실상 4-1-4-1인데 4-1-4-1에서 더 내려와가지고 4-3-2-1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예. 물론 이제 홀딩형도 있을 수도 있고 그 앵커형도 있을 수도 있긴 한데 거의 뭐 예. 뒤로 빠져 있어가지고 4-3-2-1 뭐 이런 식으로 윙어 두 명 있고 그리고 예. 뭐 윙어하고 풀백하고 쭉쭉쭉쭉 올라가고 뭐 그런 역할을 하는데 사실상 우리는 빌드업이 좀 잘 안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신인 선수들이 이제 그 자리에서 과연 메꿀 수 있을까? 체력적으로 한계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걱정되네요. 그렇죠. 얘네들은 지금 이제 프로 적응하기도 바쁠 텐데 자기들이 지금까지 하던 플레이 스타일과 또 다른 스타일도 익혀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담이 클 것 같아요. 얘네들이 중앙 미드필더 자리로 서기에는. 그렇죠. 그 코칭 스텝진과 프런트의 구상이 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여기서 이제 아무 생각이 없었다면은 사직서 내야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팀 내 홀딩형 선수가 부족하다라는 점을 감안을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적어도 이 세 명의 선수들 중에서 한 명 정도는 중원에서 수비에 기여해 줄 수 있는 선수를 영입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 선수들의 뭐 기량이 떨어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이제 팀의 약점을 메꿀 가능성을 만들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야기 나온 김에 그 신인 선수들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지금 바로? 아, 네, 그러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정, 하죠. 네, 이정빈 선수부터 얘기하죠. 아, 네, 그럽시다. 그러면은 네. 이정빈 선수에 대해서 저 어느 분 먼저? 저 먼저 하죠, 뭐. 이정빈 선수는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선수잖아요. 우리 네. 백원고 황금 세대 중에 한 명인데 인천대 3학년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콜업이 됐어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네. 좀 기대가 좀 큰 선수인데 아마 올 시즌에는 그 23세 룰 때문에라도 아마 많이 중용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은 연습 경기에도 많이 네. 포함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 팀에서는 중앙 미드필더를 맡아야 될 텐데 이제 수비 가담 능력을 많이 키워야 앞으로 주전으로 많이 나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이제 프로 적응하기가 많이 힘들어지겠죠. 이걸 잘 이겨내야 될 텐데 좀 걱정이 돼요. 좀. 선수 개인의 네. 능력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지만 네. 아무래도 대학 무대와 프로하고는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우님은 이정빈 선수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신가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선수가 잘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 우선은 네. 광주 네.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긴 했어요. 활약상이 있다 보니까 박명수 선수랑 비슷한 전철을 타게 될까봐 좀 걱정이 돼요. 사실 임대 이적이라든지 또는 이제 해외 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잘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인 선수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이정빈 선수는. 아, 근데 사실 벌써 이게 소문이 있잖아요. 이게 예, 해외 이적에 대해서 이제 선수 본인의 열망이 좀 있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오는데 글쎄요.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팀의 이정빈 선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 건 이보 선수 이후에 득점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는 미드필더가 우리 팀에 없었어요. 그동안 꽤 길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갈증에 팬들이 더 많은 기대를 또 했고 오래 기다렸고 사실 뭐 박명수 선수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예요. 우리 팀이 진짜 최근에 저기 전재호 선수 이후에 박대한 권한규가 나올 때까지 물론 이제 중간에 박태민 선수 물론 있었지만 지금 이 언급한 선수들에다가 한 명 정도 딱 더 추가하자면 윤현진 선수? 요 정도 제외하고 나면은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풀백이 있었던가 제가 너무 과하게 생각하나요? 딱히 생각나는 선수 말이, 없긴 해요 사실. 이게 말이 너무 센가? 딱히 신뢰감을 많이 가질 수 있는 풀백 자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뉴스 출신이었던 박명수 선수에 대한 기대가 저는 또 굉장히 컸었어요. 이제 우리 뒤통수를 시원하게 후려치고 갔죠. 그렇죠. 예, 그럼 이제 뭐 이정빈 선수 얘기하다가 지금 박명수 선수 얘기 나왔으니까 이거 관련해서 박명수 선수 이야기도 좀 해보죠. 제가 이거 이야기하던 거니까 그냥 한번 이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박명수 선수에 대해서. 네네. 네. 박명수 선수가 이제 우리 팀에 온다고 콜업 됐다라는 소식은 이제 12월 달에 구단 페이스북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올라왔었습니다. 이때 이제 박명수 선수가 한 이야기가 인천의 유스 출신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달 후에 이별 인사가 올라옵니다. 참. 첫 해부터 떠나게 되어 죄송하다. 인천에 더 관심을 가져달라. 그러면서 그 선수 본인은 독일에서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대단히 불쾌하고 화가 많이 났습니다. 실망스럽죠, 많이. 예, 막말로 해서 이게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른베르크에서 아무리 잘해봤자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뛰면서 온갖 개삽질을 하는 것보다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한테. 아닌가요? 그쵸. 뭐 1년이라도 뛰고 갔으면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적어도 우리에게만큼은 우리가 우리 팀에 소속된 선수들을 응원하는 것이 마치 그거 같잖아요. 국가대표팀 팬들이 이제 월드컵에서 한국 선수들의 어떤 선전을 기원하고 응원하는 것과 뭐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말로 축구 잘하는 선수를 응원할 거였으면 어느 미친놈이 우리나라 대표 선수 응원하냐는 거예요. 다 메시나 호날두 응원하지. 축구 잘하는 팀을 응원할 거였으면 어느 미친놈이 인천 유나이티드 응원합니까? 아니에요? 핵폭력하지 축구 잘하는 팀? 아니 그러니까 축구 잘하는 팀을 응원할 거였으면은 애시당초에 우리 레알 마드리드, 바이에른 뮌헨, 바르셀로나 뭐 이런 팀들을 응원하고 있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게 대단히 화가 많이 났어요. 네. 제가 또 기사 보면서 좀 화가 났던 거는, 네. 기사 내용 중에 뭐 11월부터 유럽으로 아예 테스트를 보러 다녔다는 짤막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봤어요. 예. 그걸 보면은 뭐, 아닌 말로 인천 유나이티드를 뭐 애초에 보험용으로 생각해 둔게 아닌가? 이런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저는. 아닌 게 아니라 그게 맞죠. 우리는 보험이었던 거죠. 맞다고 봐야죠. 맞다고 봐야죠. 예. 다른 어떤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상황상. 그렇죠. 뭐 비하인드 스토리가 뭐 알려진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아는 선에서는. 그렇죠. 사실 그래요. 그 선수들이 좀 되새겨봤으면 좋겠다라는 기억이 있어요. 과거에 우리 레전드 임전드님께서 은퇴하실 때 질문을 이런 걸 하나 받으셨었죠? 아, 뭔지 알 것 같다. 네네, 프로에서는 굉장히 많이 유명해지고 사랑 많이 받는 선수였지만 대표팀에 대한 어떤 기록이 없다. 아쉬움이 없느냐. 그때 우리 임전드님의 대답이 그거 아니었겠습니까? 내게는 인천의 엠블럼이 곧 태극 마크였다. 대단합니다. 정말. 동시에 이번에 설기현 선수. 선수요? 국대 코치로, 그러니까 설기현 코치죠, 이제. 감독이었던가? 그쵸. 설모 씨. 그분이 이제 국대 코치로 이제 영전했잖아요. 성균관대에서 감독으로 있다가. 네. 근데 이때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않는다. 어디에 있든 자기 자신을 위해 운동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항상 당부해왔다. 이런 얘기가 기사로 올라왔어요. 이게 스포츠니어스 기사였는데, 사실 이 얘기를 향상심을 좀 갖고 꾸준히 열심히 이제 노력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유지하라는 의미 정도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의 과거 이력을 생각해보면 이게 그렇게 곱게 들리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나를 위해 뛰어라 이런 느낌으로도 받을 수 있겠어요, 아무래도. 예, 예. 근데 동시에 무슨 생각이 딱 났냐면 이 기사 보면서 우리 작년 11월 5일 이제 수원FC와의 마지막 경기 있었잖아요. 시즌 마지막 경기, 최종전. 네네. 기억나잖아. 우리 딴 거 다 걷어치우고 앞에 필승 이거 두 개만 딱 놓고 막 미친 듯이 했잖아, 30분 전부터. 예. 안 난리가 있나? 근데 이날 매치데이 매거진에 뭐 그 박세직 선수 인터뷰가 나왔어요. 읽어보셨죠, 다? 있었죠, 그럼요. 네.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은 프로 선수로서 비난의 소리는 달게 받겠다. 확인해 보세요. 제가 집에 갖고 있어서 저 다시 확인을 해봤거든요. 비판이 아닌 비난이었어요. 이 차이가 혹시 비슷하시나요? 그렇죠. 많이 박세직은, 박세직은 비판이라는 표현, 예, 표현 대신에 비난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한마디로 비판과 비난 너무 다르죠 또. 예, 한마디로 그냥 딱 얘기하면 제일 느낀 점은 이거는 팬들의 실망감을 이해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렇죠. 박세직도 자기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지 모르겠는데 박세직 선수도 자기 본인이 평생을 축구 선수로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축구를 보는 눈이 대부분이 아마추어에 불과한 일반 팬들보다 못할 이유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는 팬 없이는 프로 축구도 없고 프로 축구가 없으면 프로 선수도 없다는 어떤 이런 당연한 이야기를 이해하고 있다라는 소리라고 봐요. 그렇죠. 과연 박명수가 이 앞서 얘기한 두 명의 선배죠? 축구 선배. 이 두 명의 축구 선수 중에서 누구에 더 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누구와 더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지는, 뭐, 들으시는 분들 뭐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단순한 보험에 불과했다라는 거, 배신감이 느껴집니다, 저는. 저는 아직 어린 선수고, 향후 이제 행보가 또 어떻게 될지, 이 친구의 진심이 어떤 거였는지 더 지켜봐야지 또 정확하게 알겠지만 이미 마음 편하게 그 친구를 응원하기는 글렀어요, 전. 이런 식이면 팬들이 선수를 응원할 이유가 없죠.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는 박명수 선수의 팬이 아니라 인천 유나이티드 팬이거든요. 그렇죠. 그저 그냥 철저하게 팀의 부속품으로만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이면. 그리고 안 그래도 지금 저희 팀에 유럽 진출을 열망하거나 희망하는 선수들이 몇 명이 있거든요. 그 선수들에게 네, 뭔가 불을 붙였을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뭐, 물론 이제 현실을 또 안 볼 수 없기는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순수한 이상? 이런 것들과 현실의 괴리가 있다는 건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모두가 다 알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구단은 또 프로 구단이기 때문에 선수를 또 상품으로 대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런 부분이 있겠죠. 인간적으로 아무리 대하려고 해도. 그리고 또 선수들은 그런 대우를 또 받기 때문에 이기적이 또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근데 네. 이 과정에서 또 팬들은 또 상처받고 있고. 물론 이거는 당연히 예. 물론 당연히 유럽으로 가는 기회가 선수에게는 절대 흔한 기회는 아니거든요. 기회가 왔을 네. 때 가는 건 어떻게 보면 맞아. 근데 이건 그쵸. 또 선수 개인의 입장이지. 근데 아니 말로 말해봐요. 우리는 지금 시민구단인데 매년 막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네, 뉴스들한테 투자하면서 이제 겨우 대건고 황금 세대들이 프로에 올라오고 드디어 그 결실을 맺을 때가 됐는데 그냥 뭐 그렇게 열심히 키워놨더니 그냥 인천 소속으로 프로에서 1년도 안 뛰고 나간 거예요. 이거는 진짜 키워준 구단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프로라고 해도. 이게 맞아요. 그 축구가 또 산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물론 이제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의도는 아닙니다만 말이라도 좀 예쁘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금 우리 그 김석현 단장 이분도 네. 이제 지영 선수 떠날 때 설화가 좀 있었죠. 아니 어차피 참. 헤어지는 판국인데 말이라도 좀 이쁘게 하면 어디가 덧나나. 그 덕분에 우리는 없었죠. 예, 그 우리는 그 덕분에 안 만들 수도 있었던 안티팬들을 베트남에 대량으로 양산했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제 베트남에 우리 인천 유나이티드 유니폼 입고 못 가요. 아마 돌 맞을지도 몰라. 이게 우리 그 생각해 보면 되잖아. 옛날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던 박지성이 이제 QPR로 이적을 했잖아. 나중에 퀸즈 파크 레인저스로 딱 네네. 이적하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 단장이 누구냐? 그 데이비드 길인가? 맞아요. 그렇죠. 예, 이 양반이 선수의 실력이 우리 팀에 맞지 않는다. 불필요한 선수라서 그냥 팔아치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지금 우리나라의 맨유를 응원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과연? 거의 없겠어요? 아, 이거 좀 많이 줄었겠죠, 너무 지나치게. 아마? 예, 그러니까 제가 좀 지금 너무 지나치게 열을 좀 냈는데 좋아요. 뭐 선수 개인이 뭐 꿈을 갖고 유럽에서 뛰고 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말은 좀 이쁘게 하고 진실되게 해야죠. 이게 뭐예요? 12월 달에 인천 뉴스 출신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주겠다. 그리고 두 달 후에 전지훈련까지 다 가서 실전 경기 같은 거, 쉽게 얘기해서 우리 공식 경기. 막말로 인천 소속으로 공식 경기 한 경기도 안 뛴 거잖아요. 시즌이 그쵸. 시작하기 팬들에게 전에. 어떤 모습도 못 보여줬죠? 예, 뭐 시작하기도 전에 첫 해부터 떠나게 되어 죄송하다. 인천에 더 관심을 가져달라.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차라리 솔직하게 그냥 솔직하게라도 이야기했으면 들미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선수로서 이제 꿈이 있다 보니까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밖에 없었다. 미안하게 생각한다. 인천 유나이티드에 뭐 자기도 이제 그 유스 출신으로서 잘하면서 고마움을 항상 가지고 있고 잊지 않고 선수 생활 하겠다. 나중에 기회가 닿았을 때 돌아올 수 있기를 빈다. 그때까지 팬 여러분들께서도 기다려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말이라도. 그렇죠. 근데 일단 임대로 갔는데 아마 그 니른베르크에서 네. 실패를 하더라도 아마 인천으로 돌아올 일은 아마 없지 싶어요. 현지 그쵸. 에이전트랑 같이 유럽 쪽 다른 팀을 알아보겠죠? 어리니까. 그렇죠. 더 도전해보겠다면서. 네, 뭐 제가 볼 때 딴 거보다 일단 제일 처음 이 친구가 뭐 연봉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제일 처음 할 일은 그걸로밖에 생각 안 들어요. 완전 이적. 그렇죠. 완전 이적을 그 팀으로 해야 일단 그래야지만 지금 우리 K리그의 로컬루를 우회할 수 있잖아요. 유승우 선수처럼. 근데 아마 그것도 힘들고 싶어요 지금. 뭐 지금 뭐 스포츠 심장 쪽 문제로 지금 뭐 니른베르크에서 훈련이나 경기 출전 아예 제한됐다고 뭐 기사 올라왔던데요. 뭐 어떻게 될까? 근데 뭐 그 국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증명서 이제 보낸다고 진단서 같은 거 보낸다고 해서. 남들보다 두껍다라는 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게 축구 생활을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제 문제 없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뛰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완전 이적을 노릴 거고 무엇이든 됐든 자기가 연봉을 깎아서든 진짜 완전 철밥통이 돼가지고 완전 이적을 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거고 그로 인해서 인천에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희박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예,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럼 이번에는 이제 우리 전지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이번 전지 훈련에서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1차, 2차가 나누어져 있었죠. 항상 그랬듯이. 첫 전지 훈련에 있었던 경기가 유튜브를 통해서 중계가 됐었습니다. 그 브리람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였는데요. 이 경기 팬들이 굉장히 많은 말들을 했죠. 의문의 우승. 장난 첫 우승컵을 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 경기 어떤 팬도 보지 네네. 못했어. 어떤 팬도 직관하지 못했어요. 아이러니하게. 네. 예, 근데 이게 왜 우승을 하게 된 건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죠. 어쩌다 우리가 이제 우승을 하게 된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데 이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이 경기는 다 보셨죠? 맞죠. 그러면 이제 이 경기를 놓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 어떻게들 보셨나요? 이은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그때 시골가 있어가지고 사실 전반전만 이렇게 보고 후반전을 못 봤어요. 제대로는요. 네. 뭐 핸드폰으로 보긴 봤는데 막 끊겨가지고 사실 잘 못 네. 봤는데 전반전만 놓고 봤을 때는 골 장면 외에는 좀 답답한 모습이 좀 많이 보였지 않나. 그리고 윤상호 선수와 박세직 선수의 스위칭 이후에 우리의 네. 공격 활로가 좀 이렇게 트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윤상호 선수는 중앙 미드필더가 아니고 측면 미드필더고 그리고 네. 박세직 선수는 사이드가 안 되고 이제 중앙 미드필더가 되는 그런 선수인데도 그 이번에도 또 그렇게 변경이 돼서 출전을 했었더라고요.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한 20분 지나니까 스위칭을 했는데 공격의 활로가 좀 생겼죠. 그러다가 이제 이효균 선수가 좋은 타이밍에 뛰어나왔고 송시우 선수였던 것 같은데 송시우 선수가 좋은 타이밍에 패스를 주면서 우리가 1-0 승리를 하게 됐죠. 오우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일단 첫 경기인 만큼 사실 그렇게 좋은 경기력을 기대하고 보진 않았거든요. 당연히 뭐 네. 체력 훈련 했으니까 당연히 몸도 많이 무거울 테고 전술련도 네. 거의 안 됐고 선수도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네. 라인업을 보니까 일단 외국인 선수는 한 명도 없었어요. 아마 이게 지금 전지훈련 첫 경기인데 불이라면서 중계를 잡아놓다 보니까 전력 노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일부러 이제 좀 비주전 선수들 위주로 경기를 치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일단 경기를 보면은 4-1-4-1 포메이션이었어요. 네. 그런데 수비형 미드필더로 김경민 선수가 일단 선발 출장을 했었어요. 김경민 선수가 처음에 좀 실수가 굉장히 잦았어요. 패스 미스라든지 뭐 볼을 다루는데 미스라든지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기영 감독이 바로 변화를 줬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공격할 때만 이제 김경민 선수가 내려가는 변형 3백을 구성했었는데 아예 그냥 네. 김경민 선수를 내려버렸어요. 3백으로 전환하고 5-4-1 포메이션으로 변환을 했습니다. 오히려 네. 변환을 하니까 팀이 더 안정이 됐어. 그리고 아까 이호님 말씀하신 대로 박세기 선수와 윤상호 선수가 위치를 바꾸면서 박세기 선수랑 이경민 선수가 아예 볼란치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패스 길이 더 트이고 공격 전개가 조금 더 됐어요. 그런 와중에서 이제 송시우 선수의 어시를 받아서 이호기 선수가 득점도 기록했고요. 다만 좀 아쉬웠던 점은 이제 박종진 네. 선수하고 이항민 선수가 양쪽 이제 풀백으로 나왔는데 네. 박종진 선수의 오버래핑이나 공격 가담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이항민 네. 선수가 아직 좀 적응이 덜 됐는지 전반전에 조금 실수를 하다가 이제 후반전에 슬슬 올라왔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점은 리그에서는 이게 불이람처럼 이렇게 어설프게 내주진 않을 거란 거죠. 박종진 선수나 이항민 선수가 둘 다 이제 조금 공격적인 성향이 짙은 풀백들이다 보니까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수비보다는 공격적으로 좀 더 지향하기 때문에 뒷공간이 뚫린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실수를 한다든지 하면은 뒷공간이 털리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점은 조금 우려를 하고 보완을 해야 하지 않나 딱 그렇게 생각은 했어요. 근데 뭐 전체적으로 뭐 첫 경기 치고 나쁘진 않았다. 뭐 이후의 경기들이 문제지 첫 경기 치고는 불이람 전 나쁘지 않았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제 두 분 보신 것과 뭐 비슷하게 본 부분도 있고 좀 많이 다르게 본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일단 그래요. 그 처음에 박세직 선수가 왼쪽 윙어로 출전을 했었고요. 중앙 미드필더를 네. 이제 이정빈 선수하고 윤상호 선수가 썼었죠. 경기 시작하고 나서 한 10여 분 될 때까지 완전히 경기가 접혔어요. 절반으로. 둘이라면 그냥 신나게 일방적으로 공격하면서 우리 두드려 패고 우리는 이제 가드 잔뜩 이렇게 올리고 이제 뒤에게 몰려가지고 코너에 완전히 몰려가지고 뚜렷 쳐맞고 앉아있고 이렇게 하다가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미드필더에서의 볼 장악력이 매우 떨어졌다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이 해법으로 박세직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로 내려오고 이제 윤상호 선수가 왼쪽 윙으로 올라가게 됐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사실 그래요. 이정빈 선수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실망을 했어요. 기대했던 것보다. 옛날 이야기 하나 하자면 박강조 선수 혹시 기억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예, 박강조 선수는 예전에 저기 한 2000년대 초반에 잠깐 이제 국가대표팀에서도 뛰기도 했었고 이제 제1조포 선수입니다. 매우 작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 국적을 한국 대표팀에 이제 선발이 되면서 그때 첫 발탁은 아마 올림픽 대표였던 걸로 압니다. 교체로 출전해가지고 이집트와의 뭐 4개국 친선 경기였는데 프리킥 골도 하나 넣은 적이 있고요. 어쨌든 근데 이 친구가 대단히 피지컬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정빈 선수가. 그리고 처음에 같이 이렇게 나란히 섰었던 윤상호 선수와 이정빈 선수가 중앙 미드필드에서 이제 경기를 장악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몰린 건데 이게 박세직이 들어가서 이게 활로가 트였다라고 하는 건 둘 모두에게 문제가 있다고 봐요. 결국 이번 네. 시즌에도 우리 팀의 중앙 미드필더는 뭐 김도혁 선수도 나오지 않았고 뭐 하니까 뭐 아직 알 수 없지만 딱히 작년에 비해 좋아지진 않은 것 같다. 일단 그런 생각을 지금 뭐 첫 경기 했으니까요 뭐. 네 일단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신 이제 이혜균 선수의 득점 장면 그 장면을 보면서 이제 과거부터 생각해왔던 게 좀 확신으로 변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송시호 선수가 공간으로 굉장히 잘 찔러주기도 했어요. 근데 장신 공격수치고는 이규현 선수가 비교적 그래도 스피드가 있는 편이라서 쫓아가서 잡아서 골로 연결하기까지 그 부분을 이렇게 보면 저는 이제 이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많은 찬스를 잡는 팀은 아니잖아요. 경기 중에. 그리고 이혁윤 선수가 그렇게 뭐 그동안 골을 많이 넣어준 선수도 아니에요. 네. 물론 이제 대단히 중요한 골들 기록을 했었죠. 뭐 예전에 이제 지금은 퇴했지만 이천수 선수가 이제 첫 공격 포인트 어시스트 기록할 때 그때 전복전이었죠. 그때 이제 이혁윤 선수가 이제 멀티골 장렬하기도 했었고. 네네. 그리고 이제 FA컵 결승전에서 잠시지만 행복했던 우리 인생 최고의 골을 넣어주기도 했었죠. 저만 아,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니에요. 아, 저는 진짜. 저는 그때 당시에 이유균 선수의 동점골 딱 들어갔는데 와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네, 어찌나 기쁜지 아마 한국이 월드컵 결승전에서 결승골을 넣고 이기더라도 그때 당시 이유균 선수의 그 동점골만큼의 어떤 임팩트는 저에게 주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전 이유균 선수의 슈퍼팬입니다. 네, 그래서 참 뭐랄까 그 이유균 선수가 이번 시즌만큼은 감독님도 조금 어디까지가 아마추어인 제 눈에서 보고 제가 판단을 하는 건데 이유균 선수에게 어떤 수비 부담이라든지 전술적 요구를 좀 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예 프리로를 줘버리면 어떨까. 이게 부천에 임대 가서도 이제 FA컵에서 이제 전북을 침몰시킬 때 그 동점골을 집어넣는 이제 대활약을 보여줬었잖아요. 네. 저는 이유경 선수가 그 찬스다 싶었을 때 그 찬스를 실제 득점으로 전환하는 능력은 분명히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번 불이람전에서 넣었던 이 결승골도 이유경 선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장점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었나.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어차피 축구는 골을 넣어야만 하는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했을 때 확실한 어떤 스트라이커가 현재로서는 우리 팀에 없잖아요. 네, 좀 없죠. 아무래도 지속해서 확실한 스트라이커가 없었어요. 네, 그것도 그렇고. 아, 물론 작년에 케빈은 있었습니다만. 그 케빈 같은 그쵸. 경우는 아무래도 확실한 골 게터긴 했는데 상당히 좀 이타적이었죠, 아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골 득점의 대다수를 갖고 있었던 선수기도 하고요. 좀 신기했어요, 사실. 대단히 좋은 활약 보여줬었죠, 케빈이. 네, 맞아요. 이 케빈을 어찌됐든 이제 대체를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달리 선수가 뭐 어떤 활약 보여줄지 아직은 몰라요. 아직 모르는데
결국 이효균 선수가 제 몫을 반드시 해주지 않고서 저는 이번 시즌 우리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이효균 선수에게 득점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전술적으로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대충 경기 이렇게 봤고요. 그러면은 우리 그 얘기 한번 해보죠. 이 한 경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시즌 전에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는 지금 요 한 경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오사카에서 이제 이로님께서 오사카까지 이제 출정을 가셨는데 비공개 경기가 이제 이어졌고 실제로 이제 전력 노출을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지금 다룰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맞아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예, 이 브이람전 요 한 경기밖에 없는데 2016 시즌과 비교해서 2017년 시즌에 이제 팀이 바라는 점이라든지 뭐 기대 성적 및 예상 성적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대 성적은 당연히 상위 스플릿 이제랑 FA컵 우승이에요. 이건 기대 성적이니까. 네. 하지만 소리야. 기대 성적은 하지만 그냥 우승이지. 오케이. 기대 성적은 그러면 리그 우승이랑 FA컵 우승 더블입니다. 하지만 네. 현실적으로 볼 때 인천은 지금 스쿼드를 완전히 갈아엎은 매년 하고 있는 리빌딩이에요. 또. 근데 상대적으로 또 다른 팀들도 보강을 또 어마무시하게 한 팀들이 굉장히 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시즌은 그냥 안전하게 잔류만 해도 성공한 시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 초반 성적만 좀 잘 쌓아놓으면은 네. 안전하게 7에서 9위권 내로 시즌을 마칠 수 있지 않을까. 좀 비관적인가요? 아, 그러니까 예상 성적은 예상... 7위에서 9위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뭐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뭐 당연히 우리가 리그 우승하고 더블하면 좋죠. 근데 저 같은 네. 경우는 그나마 현실적으로 봐서 6위 했으면 네. 좋겠어요. 아, 6위. 네, 안전하게 강등 걱정 있고 응. 강등 네, 걱정 네. 없이 상위 스플릿 가고 그리고 네. 스쿼드만 봐서는 우리도 우리 팀도 지금 되게 약한 팀은 아니에요, 사실적으로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렇죠. 좀 기대감을 좀 이렇게 불어넣어서 상위 스플릿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네. FA컵 같은 경우는 좀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그 네. 일단 운이 많이 따라줘야 되잖아요. FA컵은 단발성 경기니까 한 경기로만 이제 경기가 일단은 결승전 이전까지는 결정이 되니까 좀 그렇죠. 운이 따라야 돼서 사실 우리가 운도 많이 따랐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울산한테는 완전 엄청 맞았죠. 아주. 네. 두드려 맞았죠. 네, 두드려 맞았잖아요. 네. 아무래도 운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크게는 일단은 바라지는 않으려고요. 아, 당연히 우승하면 좋지. 근데 일단은 네. 저는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손에 가깝기 때문에 조용히 넘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2017년 시즌의 어떤 희망 성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대하는 성적? 요거는 8위. 리그 8위. 8위. 그리고, 예, 그리고 FA컵은 4강. 요 현실적이네요. 그리고 예상 성적은 리그 10위. 일단 그렇고, 이제, 그리고 FA컵은 16강. 그 이상 안 바랍니다. 솔직히 16강은, 그 이상 안 바람. 16강에서 거의 대학팀 만나잖아요. 뭐 8강 정도는 그래도 예상이 될 것 같은데. 예,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그래요. 이번 시즌 우리 팀의 전력이 대단히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히려 작년보다도 더 약해졌다. 뭐 이유라면은 간단해요. 우리가 뭐 언제는 선수별로 축구했냐마는 너무 많은 선수단의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조직력으로 승부하는 우리 팀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출혈이 심각했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게.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추스르고 팀으로서 어떤 기능을 좀 제대로 하고 선수들도 경험을 하면서 조금 더 성장하고 그 시간이 또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봐서 시즌 초반에 뭐 작년처럼은 아니었으면 좋겠지만은 사실 좀 재현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FA컵을 포기하더라도 강등되지 않기 위해서 리그에 더 집중해주는 시간이 또 있을 거라고도 보고. 그렇죠. 예, 그래서 예상 성적을 10위.
FA컵 16강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일단 이렇게 생각들을 다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팀이 어떤 경기를 해주었으면 좋겠는지 팬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맞는 전술을 들고 오는 경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 이게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사실 그 노리고 경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역으로 우리가 역풍을 맞아서 질 수도 있고 비길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뜻대로 이제 되지 않은 경기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경 감독이 최대한 그 팀에 맞춘 전술이라든지 전략을 갖고 나와서 또 때로는 네. 공격적으로 때로는 수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작년에는 전술 변화가 없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모습을 본 게 많아서 일단은 전술 네. 변화가 이제 유동적으로 바뀌면서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팀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는 4-1-4-1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그걸 유지하되 내부의 그런 전술들, 그러니까 뭐 어떤 선수를 이렇게 밀착마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잘 이끌어줬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호님은 어떤 생각 하시나요? 이호님은 이제 전술적인 이야기를 했으니까 저는 이제 멘탈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이제 어딜 가나 이제 고개 떨구는 경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축구 경기라는 게 뭐 이길 수도 네. 있고 뭐 질 수도 있는 거잖아. 뭐 그렇죠. 거기다가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지는 거에 좀 익숙한 팀이고요. 사실 팬들도 어느 정도 면역이 그렇죠. 돼 있어요. 지는 거에 대해서는. 네. 지는 거 뭐 질 네. 수도 있지. 그냥 넘길 수 있어요. 근데 대신에 인천 유나이티드 선수들은 기억을 해야 돼요. 그 선수들은 우리 인천을 대표해서 나간 선수들이에요. 우리에겐 대표팀 선수들이야. 그러니까 그렇죠. 다른 네. 지역 가든 아니면 우리 집에서 지든 다른 대표팀 선수 앞에서 고개 떨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걸개도 그거 있잖아. 고개 떨구지 말라는 걸개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있었죠. 그러니까 저는 어딜 가든 네. 당당하게 경기하고 설사 지더라도 절대 고개 떨구지 말고 당당하게 팬들한테 박수 쳐주고 다음에 꼭 이겨라. 그럼 되는 거예요. 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단히 비장하고 가슴 뭉클한 말씀이었죠. 왜냐면 작년에는 또 너무 애들이 자신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경기 중반에 네. 고개 떨구고 그런 모습이 너무 많이 보였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꼴보기 싫었거든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저도 그런 장면 보면서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질 수도 있고 뭐 못 이길 수 있는데 왜 낙담하는가? 니들이 그렇죠. 죄인인가? 그냥 죽게 살기로 끝까지 뛰어주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그럼요. 그렇죠? 예. 그런 말들도 있었잖아요. 후회 없이 뛰자라고 하는 그렇죠. 그런 게 예. 있었는데 딱 후회 없이만 뛰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기는 싫지만 네. 전술적으로 우리가 맞춰나가는 과정에서 있는 패배는 상당히 귀중한 경험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지만은 지게 되더라도 우리 선수들이 후회 없이 뛸 수 있는 경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거는 바로 경기장에서 보여요. 어떻게 뛰었는지.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더라도 네. 우리는 박수 쳐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두 분께서는 선수단의 어떤 정신적인 부분과 또 이제 코칭 스텝의 어떤 변화무쌍한 전술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저는 조금 더 이제 뭐랄까 전략적인 부분에서의 바람이 하나 있습니다. 예, 저는 안티 풋볼에도 좋아요. 그냥 90분 내내, 그러니까 90분 경기라면 89분 동안 가드 딱 내리고 골문 앞만 지키면서 일방적으로 쳐맞는 경기해도 좋습니다. 근데 89분 59초에 한 골 딱 넣어서 이기는 경기 보고 싶어요. 경기 내용 이런 거 안 바랍니다. 이기기 말아. 진짜로. 네, 저는 진짜 그 생각해요. 최소한 지지만 말자. 그렇잖아요. 우리가 못 넣어도 90분 동안 그쵸. 실점 안 하면 0-0 비기고 승점 1점 따는 거야, 우리는. 우리 작년에 그 승점 1점이 얼마나 큰지 그 승점 1점이 정말 생사를 가를 수 있는 그 승점인지를 정말 너무 처절하게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경기 내용 이런 거 별로 관심도 없으니까 진짜 승점을 쌓을 수 있는 어떤 전략을 두고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침대 축구를 해서 비난을 받아도 좋고 뭘 해도 좋아요. 근데 제발 승점을 따는 경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있다면은 바람이 하나 있다면 이건 선수단에 대한 바람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 S석이 같이 있는 혹은 2석이나 W석이 함께 응원해 주시는 서포터스 혹은 이제 지지자분들에 대한 바람인데, 개별 선수에 대해서 특히 우리 선수에 대해서 지나친 감정 배설은 이제 이번 시즌만큼 혹은 이번 시즌에서부터는 좀 자제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바람이 있게 된 이유가 사실 우리 윤상호 선수에게 쏟아졌던 비난, 그리고 이제 시즌 초반에 박세직 선수에게 쏟아졌던 비난들이 좀 너무 지나친 감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이제 모든 것이, 정말 모든 것이 박세직 때문이야 혹은 윤상호 때문이야 라면서 팀의 실패를 누군가 희생된 한 사람을 딱 삼아서 그렇게 뒤집어 씌운다는 느낌을 참 씁쓸하게 받았거든요. 차라리 상대팀 선수에게 개쌍욕이라는 표현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저 개인적인 소신이 있습니다. 그렇죠. 미우나 고나 내 새끼인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내 새끼 내가 안 품어주면 누가 품어줘.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당부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다른 분들 혹시 생각하시는 얘기하실 것도 있나요? 아, 전 팀에 바라는 점 하나만 더. 네네네. 첫 승을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네. 간절합니다. 지금 예, 네, 간절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게 저희가 14년부터 15년, 네. 16년까지 우리가 3, 4월에 리그에서 이겨본 적이 없었어요. 잠깐만. 14년은 리그 11경기만에 첫승 얻었고요. 15년은 아, 10경기만에 첫승 얻었고, 16년도 11경기만에 첫승 얻었어. 지금 우리는 12경기만. 12경기만에, 그렇지. 10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3년 연속 다 5월에 첫승을 거둔 거야. 진짜. 아... 이게 지금 우리는 시즌 개막하면은 막 설레면서 와 오늘은 누구랑 경기하냐 이길까? 막 이러고 가야 되는데 아 올해 첫승 언제 하냐 막 이러고 경기장 가고 있단 말이야 3년 연속 아무튼 아, 그러니까 슬프다. 올 시즌은 제발 첫승을 3, 4월 내로는 좀 걷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가능하다면 1라운드에 그럼 얼마나 타면 좋을까요? 아니 아니야 우리 저기 뭐지 그 3라운드가 저기 숙적에 대한 경기 아닌가? 원정 경기? 4라운드인가? 우리 시즌 초반에 저기 그 네. 복패전 있잖아. 3라운드 전북전이에요. 4라운드는 수원전이고. 아, 그렇네. 서울전은 4월 22일. 저는 그래요. 그 첫승 빨리 거뒀으면 좋겠기는 한데 앞에 거 다 져도 저기 그 경기는 이겨줬으면 좋겠네요. 서울전. 4월 22일 인경전.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인경더비 에서 승리를 좀 거둬주는 모습 기대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 인모것에서 준비한 시즌 프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인천 유나이티드는 2017년 3월 5일 제주와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또 한번 생존을 위한 투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매주 경기가 끝난 뒤에 그 개별 경기에 대한 리뷰를 저희가 준비를 또 해볼 텐데요. 그때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다른 분들 인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즌 프리뷰 저희가 미약하지만 좀 열심히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겠고 다 같이 기다리고 있는 2017 시즌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경기장에서 많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길어졌어요. 근데 그거는 그만큼 저희가 이번 리뷰 방송 정말 많이 준비하고 열심히 하려고 한 만큼 시간이 길어진 거기 때문에 좀 많이 길었지만 좀 다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앞으로 시작될 리뷰 방송도 더 알차고 재밌게 한번 준비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최대한 재밌게 해서 우리 인류 팬들만의 재밌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청 그리고 감상평도 남겨주시면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가 좋은 방송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개막하면 또 승리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